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앞서 검찰은 어젯밤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 대표를 수술한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가 1.4cm 크기의 자상을 입었지만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추가 손상과 감염 우려가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6,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.18 정신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헌법이 더 풍성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고우석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2년 계약에 45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팬들은 고우석이 던지고 김하성이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